음식을 사주니까 더 좋으네. 근데 스마트폰 값이 너무 비싸갖고 밥값을 내려니까 조금 아까운데요. 아, 그냥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이고. 아니 그러면 뭘 맛있는 걸 사주는데, 사준다는 건 자기가 돈을 내는 게 사주는 거지. 아니 그걸로 먹고 왔는데, 나서 그러려고 왔는데. 아니 먹고 사준다고 그러고. 이것도 좀 비쌀 텐데, 스마트 값이 다 비슷할 텐데. 이게 싸고요. 스마트폰 값은 되게 비싸요. 스마트폰 99만 원이래. 뭘 아까 55만인가 그랬네. 아니 99만 원이래. 아니야. 55만 얼마 되는 건 또 뭐야 그러면. 그래서. 할인해서. 아니 결국 그렇게 샀잖아요. 할인해서 55만 원에서 사서 55만 원짜리지. 할말 없나 봐. 그렇게 많은 거면 내가 알았으니까 사줄게. 정말로요? 이것도 맥주 한 잔이 만 원씩을 할 텐데. 놀라셨는데 웃음으로. 만 원? 세금 부통이 만천 원이 들으셨네. 다 마신 거 가야 되겠다. 아니 돈 내게 생각했을 때 그걸 마셔야 거 아니에요? 돈 안 내, 지금 이거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돈 내게 생겼으니까 마시는데 얼굴이 벌게진 게 지금 눈이 다 하나도 안 벌게졌어요. 침침해, 침침해. 아이고, 나는 이렇게 미진하냐? 장모님한테 뭐 더 시켜 먹자 그러면 또 요거도 먹고 가고. 아니 시켜. 네? 백년 손님이니까 시켜. 이제 뭐 다 끝났는데 뭘 시켜요? 아니 그래도 또 달라 그래. 그리고 난 귀찮게. 귀찮게. 시키려 왜? 아이고 이거 우리 계산 좀 갖다 주세요. 예. 네. 아 먹는 거 시키는 게 아니야. 아니, 드세요. 제가 낼 거예요. 아니야. 아니 제가 낼 거. 아니야. 이건 아유. 내가 내 그 카드가 내가 두 개나 있는데. 아니 나는 장모님 맥주 먹이려고 저기 한 거예요. 농담한 거예요. 제가 사는 거. 아니 이거 봐. 에이. 거기 돈도 많이 들었다고, 현금도. 5만 원 그때 내가 준 거 이거 딱 들어있네. 뭘 4천 원, 6천 원 주시는 거 들었는데 그걸 내가 받아가야 되겠다. 오! 고! 네. 고! 4만 4천 원 따시네. 그럼 내가 이거 6천 원을 내놔줘, 이자는. 장모님 계속 따실 것 같아, 그냥 갖고 계세요. 5만 원 그때 내가 준 거 이거 딱 들어있네. 뭘 4천 원, 6천 원 주시는 거 들었는데 그걸 내가 받아가야 되겠다. 4만 4천 원인데. 네. 딱 6천 원 갖고 계시네. 왜 안 줬어요? 우리 노름판 그거. 아니 오늘 만나면 주려고 그랬지. 네, 6천 원 딱 갖고 계시네. 그날은 잔돈이 없으니까 못 줬으니까 오늘 주려고 그랬지. 요거는 내가 챙겨야지. 진짜 챙긴다. 노름빛을 갔다가 아니 남의 지갑을 뒤져가지고 아니, 가져가는 법이 어디 있어. 찾아보니 있어서 딱 그랬어. 뭐라고? 아니 막 5만 원짜리 제가 중국 거기 있고. 아니 그건 보태서 제 친구들 밥 사줬다니까 그러네. 밥 사줬어요? 어 노름에서 이겼다고. 얼마 들었는데? 어? 얼마 들었는데요? 10만 원. 그러니까 5만 원 국제 드려야 되겠네. 5만 원 이거 안 받을게 그러면. 계산은 계산이니까. 아니 됐어요 됐어요. 아니 됐어요 됐어요. 아니 됐어요. 최장일화 제7장 후포리 단발령. 저기가 있죠. 저기 이발소 갔다가 저기 이발소 갔다가 이발관에 저기가 이발소예요? 안녕하세요. 아우 예. 안녕하세요. 염색도 하고 좀 멋있게 좀 해드리시죠. 염색은 금방 돼요? 아이고 뭐 염색은 뭐 그냥 이발만 해요. 아니 내가 한데 알았을게요. 왜 그래 그러고 그만 바른 거요. 면도 하고 난 뒤에. 네. 아우 예. 또 발이 그만 바른 거. 머리 좀 뭐 치게 깎지 말고 밑에 네, 밑에 네, 밑에 예 예. 그럼 아버님은 이발 지금 몇 개월 만에 하시는 거예요? 오래 됐네요. 두 달 됐네요. 두 달 정도요? 네, 두 달 됐어요. 염색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오늘 한번 해보세요 염색. 네, 염색이야 좀 사고 하시라도 네. 요건 자주 오십니까? 우리는 자주 가면요. 저하고 술 한잔 하지. 아들하고 술 한잔 먹어요. 어머 뭐 술도 내가 같이 술 한잔 하고요. 사이랑 하지.